경희궁 카이입니다. 제가 인트로에 보여드린 영상들 모두 다 4K의 다이로플로우를 돌린 영상인데요. 놀랍게도 요 1셀기체 요걸로 촬영한 겁니다. 드디어 DJI에서도 1셀이 지원되는 VTX DJI OFO 에어 유닛이 바로 이렇게 1셀부터 3셀까지 지원되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제가 DJI OFO 에어유닛 프로와 DJI OFO 에어유닛에 대한 심층 리뷰 영상은 별도로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요 DJI OFO 에어유닛 가지고 요 1셀 기체를 세팅하는 것을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1셀은 그 전력량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9g 스펙상 8g? 8g 나오네? 여기 안테나까지 하면은 그래도 8g이네? 진짜 가벼운 VTX로 나왔죠? 이 DJI의 1셀 VTX가 나오기 전에도 디지털 VTX 중에는 이제 웍스네이라고 HD0에 각각 1셀 VTX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4K나 자이로플로우는 지원하지 않는 그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 OFO 에어 유닛은 1셀에서 작동을 하면서도 4K 촬영과 그 다음에 자이로플로우도 된다는 점.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카메라 형태가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다른 1셀 이렇게 나노 사이즈로다가 해가지고 요 옆에 마운팅 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렌즈 부분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캐노피로 다 이렇게 감싸가지고 하는 형태거나 이런 형태로 나왔었는데 OFO 에어 유닛은 카메라 하우징이 이런 좀 뭉툭한 형태로 나와가지고 이게 맞는 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런 캐노피도 다 안 맞았고 벗겨도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여기가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게 출시가 되고 나면은 요거에 맞는 3D 프린트라든지 이렇게 요거를 씌울 수 있는 캐노피들 이런 게 많이 나오겠지만 제가 이거 사전 리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딱 맞는 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맞는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미티어 7호 베타 FPV의 그 미티어의 7호라는 기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HD용으로 나온 미티어 7호에 뭐 웍스네일이나 HD0용으로 나왔던 이 기체가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프레임은 미티어 7호의 프레임이고요. 미티어 7호 프레임. 이제 모터는 1102 18,000kV 1셀 모터입니다. 여기에 프롭은 40mm 3역 프롭이 달려있고요. 올인원 칩은 F41S 5A짜리 ELRS가 내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조종기는 ELRS에 바인딩해서 쓸 수 있는 요 칩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요거를 주문해서 빌드할 생각을 하시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왜냐면 저는 1셀 기체를 한번 날려보고 싶어서 요거를 개조를 해보는 건데 아마도 DJI OFO 에어 유닛이 출시되고 얼마 안 있으면은 여기에 딱 1셀 여기에 맞춰진 그 프레임과 이런 FC들이 이제 활용이 돼서 그 회사에서 많이 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는 것보다는 왜냐면 만들어 보는 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 한번 보시면은 지지대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딱 넣으면은 딱 맞게 들어는 갑니다. 제가 이제 실제 빌드를 해서 날려 보니까 카메라에 어떤 다른 이제 프레임도 안 나오고 딱 맞게 들어가긴 하는데 요 볼트 넣는 부분이 이게 되게 특이해요. 다른 것들하고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다른 것들은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은 앞에 이렇게 장착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굉장히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나사를 넣게 돼 있어가지고요. 요거를 맞추는 프레임이 아직은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금방 나올 것 같고요. 맞는 프레임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그리고 요거를 고정시킬 때는 나사로는 고정을 못 시키지만 나사는 가운데 뚫려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를 제가 아주 무식하게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했는데 아주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양면 테이프를 해서 요 케이블 선이 있는 쪽이 카메라의 위쪽 방향입니다. 위쪽 방향으로 요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생각보다 이 양면 테이프로 아주 고정이 잘 되었습니다. 안테나를 여기 캐노피를 통과를 시켜서 왜냐면 여기 안테나가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캐노피를 통과를 시켜서 연결을 시켜주면 되고요. 이 기체는 올인원 칩에 이렇게 그 네 가닥이
OSD까지는 다 나오게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닥은 빠져 있죠. 요거는 이제 ELRS 버전이라 ELRS 조종기로 조종하기 때문에 두 가닥은 빠져 있습니다. DJI FPV 조종기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다른 그 UART 단자를 찾아서 요 두 개를 더 납땜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요 조그만 기체보다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좀 큰 기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꽂아 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VTX를 요 캐노피에 고정을 시켰고요. 요게 방향이 여기 배터리 스트랩이 있는 쪽이 뒤쪽이고요. 요쪽이 앞쪽입니다. 앞쪽에서 자, 이제 다 완성이 되었고요. 요렇게 해서 디지털 기체 1셀 기체가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고작 36g입니다. 이 550짜리를 올린다고 치면은 51g. 이게 좀 성능이 좋은 타투 배터리거든요. 요 타투 배터리로 근데 300mAh니까 너무 런타임이 짧거든요. 요거를 올린다고 하면은 45g입니다. 요거 캐노피를 하기 전에 먼저 고글이랑 바인딩을 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저는 이거를 모르고 깜빡하고 이거를 하고선 그 다음에 바인딩을 했는데 여기 바인딩 버튼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 바인딩 버튼을 눌러서 고글이랑 먼저 바인딩을 하고선 요거 캐노피를 조립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요거 지하주차장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이 DJI O4 에어 유닛 장착한 1셀 기체 세팅해 가지고 테스트 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550짜리 이게 사실 근데 별로 성능이 안 좋아요. 이거 라바 배터리가 있으면 좋을 텐데 라바 배터리 지금 배송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송해 보면은 레이스 모드가 있습니다. 1셀도 VTX의 레이턴시가 낮은 카메라도 제가 지금 광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비록 1080p로다가 화질이 안 좋긴 해도 자이로 플로우는 됩니다. 오씨, 생각보다 빙 성능이 좋은데? 오, 조종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 이거 좀 적응 좀 해야겠구나. 야, 잘 나는데? 예, 주차장에서 날리면은 빠질 수 없는 차 밑에 통과기 해봤습니다. 예, 차도 한번 통과해보고 오, 빙 성능 좋다. 이 배터리가 되게 후지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배터리 괜찮은데? 과연 여기서 파워오프 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좀 비행 성능을 보기 위해서 타투 배터리가 확실히 방전률이 높아서 이번엔 타투 비행 성능을 보기 위해서 롤 가능하죠? 엄청 좋은데? 파워오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공간이 이래서 안 된다. 꼬라 박았네요. 예, 꼬라 박았다. 예. 공감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실내에서 이렇게 파워룩하기가 쉽진 않죠. 플립? 플립을 먼저 해봐야겠다. 플립? 플립 가능할까? 오우와 안되네. 롤은 어렵지 않겠지만 플립은 어렵다. 오. 오. 예, 꺼졌습니다. 토탈암이 한 1분 30초 되네요. 아직도 좀 남아있긴 하네. 스로틀을 세게 안 치면은 조금 더 날릴 순 있네요. 1셀 기체라서 이렇게 막 엄청 막 날려도 이게 별, 뭐, 견적이 없고 이게 참 좋네요. 오! 커졌다. 이게 전압이 내려가면은 이렇게 좀 스로틀이 처지면은 꺼집니다. 예, 제가 막 왠갓짓을 했지만 뭐 아주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은 프레임의 변화가 오겠지만 어차피 프레임도 얼마 안 하기 때문에 프레임 뭐 3달러면 살 거야 아마. 이번에는 최대한 잔잔하게 비행해 가지고 장애물 통과 같은 거 하지 말고 런타임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레이스 모드에서 요 정도로 시네매틱하게 비행을 해 보겠습니다. 비텍스가 꺼질 때가 다된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한 3.3V 밑으로 가면은 비텍스 전압이 더 이상 안 돼서 꺼져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천천히 날려서는 최대 런타임을 한번 측정해 보느냐고 좀 비교적 잔잔하게 날려보고 있습니다. 오, 꺼졌다. 3분 비행하니까 꺼지네요. 예, 3분에서 꺼졌습니다. 3분 비행. 1셀, 디지털로 1셀을 날려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로 디지털로 1셀은 오래 못 가거든요. 방전. 3분 정도면은 꽤, 이번엔 타투 300으로다가 런타임이 얼마나 되나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아까처럼 살살 날려보겠습니다. 네. 2분 17초에서 3.2V까지 내려가서, VTX가 나갔습니다. 예, 한 2분 정도 난 거는 레이스 모드 1080에서 한 건데요. 이제 이번에는, 4K 60프레임에 4:3 광각으로 해가지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영상 화질이 좋아지는데 그만큼 확실히 런타임이 짧아지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영상 장치에 이게 그 들어가는 전력이 무시를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4K 촬영을 하면은 확 런타임이 줄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너무 아까보다 조금 비행을 아까는 진짜 완전 잔잔하게 비행했는데 이번에 조금 빠르게 비행하긴 했어요. 그래도 확실히 오 벌써 끝났다. 1분 15초 되니까 끝나버리네요. 미티어 7호에 DJI 1셀 기체 장착해서 날려봤고요. 이제 내장된 영상은 이걸로다가 연결해서 뽑아서 쓰면 되니까 요 빌드 자체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좀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긴 있죠. 제가
좀 스로틀을 강하게 주는 뭐 예를 들면 파워루프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면은 전압 강화가 너무 세게 일어나가지고 VTX가 제가 보니까 한 3.2V 정도면은 VTX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전압 강화에서는 이 VTX가 나가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강한 기동, 뭐 파워루프라든지 이런 거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 전원부에 이 캐패시터가 없거든요. 근데 요런 조그만 캐패시터라도 하나 달아주면은 좀 기대되기로는 이제 요거 1셀 이 VTX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만간 이런 베타 FPV나 모뷸라를 만드는 해피 모델이나 이런 데가 주로 요런 1셀 기체들을 많이 내놓는데요. 이런 데서 DJI O4 에어 유닛 1셀 기체에 맞춰서 뭔가 프레임이나 이런 파워 키트 모든 게 갖춰져 있고 VTX 없는 거 또는 아니면 아예 DJI VTX가 장착된 DJI O4 유닛이 장착된 이런 기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그런 기체가 좀 출시돼서 좀 많은 사람 좀 제대로 잘 나와 가지고 요거보단 좀 성능이 좋은 기체로 나왔으면 합니다. 예.